안녕하세요. 스케치 공장 한선생입니다. 오늘은 마우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마우스를 그릴 때에는 우선 바닥면을 먼저 그려줍니다. 바닥면을 그릴 때 항상 중심선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다 그렸으면 뼈대를 그려줄 겁니다. 앞뼈대부터 그려주고 중간부터 살짝 뒷짐에다 뼈대를 둥글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 이 외곽선들을 자연스럽게 뒤에는 둥글게 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전체적인 마우스의 외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눌릴 수 있는 파팅 라인 표현해주고요. 바닥선은 진하게. 외곽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좋아요. 형태도 중심선을 잘 맞춰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눌리는 가운데 파팅 라인. 제품 이름도 마지막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카칠도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AD 마카 웜 그레이 1번으로 우선 베이스를 칠하고 있고요. 이 베이스가 거의 전체적인 마우스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AD 마카는 잘 번지는 특성이 있어서 막 칠해도 자연스럽게 서로서로 번져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효과를 얻기에 좋은 마카입니다. AD 마카 쿨그레이 6번으로 어둠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쿨그레이 AD 마카 3번으로 어두운 면만 살짝 잡아주고 그림자로 마무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